근데 호박을 볶아놓으면 그렇게 맛있어요. 달큰한 네. 달큰해서. 네. 마늘만 넣어서 볶아도 맛있어요. 맞아요. 간마늘만. 팬에 이제 식용유를 둘러주시는데요. 식용유를 많이 둘러주지 마세요. 식용유는 한 작은 술 정도만 저는 둘렀습니다. 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약간 좀 더 느끼한 맛이 날 수 있어서 저는 기름을 최소로 쓰겠습니다. 아, 소리 좋다. 아, 저기 양념 들어가면 진짜 되게 맛있겠다. 네. 그러니까. 어느 정도 볶아야 돼요? 이 애호박을 너무 완전 익히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네. 약간 살캉할 정도로. 네. 그래야 좀 단맛도 좀 많이 올라오고요. 나중에 무쳤을 때 질감이 더 좋아요. 너무 많이 여기서 볶아버리시면은 뭐라 그럴까. 나중에 좀 곤죽한 느낌? 네. 네. 아, 그럼 완성돼도 완전히 익은 느낌은 아니에요? 네. 약간 살캉. 네. 살캉. 예. 김무침에 애호박을 넣은 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애호박과 그 김의 궁합이 만들어내는 그 효능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. 오. 야. 네. 왜요?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가 막히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졸림 운전 때문에 그죠? 네.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거든요. 혈관에 뭐 지방이 쌓인다거나 상처가 나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쵸. 애호박에는 엽산이 풍부해서 혈관 손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주고요. 그리고 김은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애호박과 김을 함께 드시게 되면 정말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혈관 막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. 이야. 애호박 이 다 볶아졌습니다. 네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워요. 딱 보여도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. 네. 왜냐면 호박에 노란기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. 네. 색깔도 이쁜 딱 네. 살캉 정도. 네. 네. 알가족분들이 보시기에도 절대 뭐 기름지거나 그러진 않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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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짭조름한 맛을 낼 양념을 만들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이제 짭조름한 맛을 내줄 간장 한 큰술 반을 준비했습니다. 그 다음에 애호박 자체도 좀 단맛이 있는데 네.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. 설탕 한 작은 술이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작은 술 반 정도 됐습니다. 아, 고춧가루 팍팍. 홍고추 한 반 개 정도를 네. 넣겠습니다. 근데 방금 고춧가루를 넣으셨는데 홍고추를 또 넣는 이유가 뭐예요? 고춧가루만 넣어도 되는데 김이 검은색이고 네. 애호박이 파란색이잖아요. 거기 이제 홍고추가 좀 있으면 색감이 좋고, 좋아서요. 맛도 네. 좋고. 그거까지 생각하셨구나. 다진 마늘, 다진 파,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 야, 그냥 저 양념에는 그냥 김만 무쳐도 맛있겠는데 또 더 달달한 애호박까지 넣으니까 진짜 맛있겠다. 맞아요.